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배그 상업이라고 아주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배그도 옵션 맞춰서 가능하다고요? 제 생각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잘 볼 줄 몰라서 이런 글 조심해야 돼요. 이분이 광고 많이 하고 계시나 한번 보죠. 없다네요. 네, 안녕하세요.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중고 컴퓨터를 맞는 가격에 잘 구하기 두 번째 편, 중고나라에서 좋은 맵을 사는 법 실전 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중고 컴퓨터 구매 실전 편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영상을 짧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신 거면 진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편집을 최소화하였고 거의 전체 버전으로 올려드릴게요. 편집이 귀찮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나라는 사실 다양한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아주 많죠. 가끔 지나치게 싸게 올라오는 매물이 있고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올라오는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매물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원하는 스펙과 가격을 산출했어요. 만약 아직 자기가 원하는 스펙과 가격이 없으시다면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스펙과 가격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눈탱이란 없다. 준비물은 중고나라와 다나와 그리고 구글입니다. 제가 저번에 친구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하나를 맞춰달라고 했고 웹사이트에서 권장 사양을 확인했어요. 4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산 가격이 나왔어요. 이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렛츠고. 네, 중고나라와 다나와 그리고 구글을 띄워놨습니다. 이제부터 전투에 시작하도록 해요. 제가 사야 되는 필요 스펙은 위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고 컴퓨터 탭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데스크탑 본체로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갈게요. 글이 엄청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걸러야 되는 게시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게시물 있죠. 게임용 PC 처분. 1번 PC, 2번 PC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업자일 수도 있고 컴퓨터 파는 가게일 수도 있고 PC방에서 쓰던 컴퓨터를 다시 조립해서 파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자나 PC방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르기 위해서 PC를 한 번에 많이 파는 게시물, 이런 게시물은 일단 거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야 돼요. 게임용, 선물용, 사무용 컴퓨터 본체라는 글에 들어가 볼게요. 20만원이네요 또 업체 같죠? 이런 글은 넘기겠습니다. 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배틀그라운드라고 배그 상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개인이에요, 그죠? 개인이에요. 스펙을 봅시다. i5 4690 3. 쿼드코어 화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사야 되는 PC는 i5 6600K인데 다른 CPU가 나와있어요. 중고 컴퓨터는 특성상 저희가 원하는 스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페라리 사진도 예쁘게 해놓고 개인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카페 같기도 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CPU가 저희가 원하는 CPU랑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PC를 샀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걸 원하는 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CPU를 한번 저희가 사야 될 CPU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구글에다가 i5 4690 vs i5 저희가 원하는 6600K를 칩니다. 그러면은 유저벤치 사이트가 나와요. CPU.유저벤치 사이트. 이 가면은 서로의 스펙을 비교해줘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i5 6600K CPU가 i5 4690 CPU보다 15%가 빠릅니다. 6600K가 좀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2014년도에 나왔고 2015년도에 나왔어요. 15% 정도 얘가 빠르다고 하면은 뭐 괜찮아요. 나쁘진 않겠죠. 많이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i5 4690이 마이너스 뭐 30%다 그럼 불가능할 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15% 얘가 좀 더 빠른 거면은 가능은 한 정도입니다. 일단은 CPU는 통과를 했어요. 오케이, CPU는 통과, 보드는 패스할게요. 그래픽카드는 GTX 1060이라고 나오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1060 3기가이기 때문에 3기가든 6기가든 상관이 없어요. 통과, 램도 16기가 통과합니다. SSD는 240기가래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통과입니다. 파워는 600W라고 하네요. 짱짱한 파워래요. 파워도 통과. 뭐 케이스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저희가 원하는 스펙에 맞아요. CPU, 보드, 그래픽카드, 램 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합니다. 가격은 49만원이래요 저희가 48에서 50을 측정했는데 49 정도면은 적당한 매물입니다. 아주 적당한 매물이에요. 이런 거는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 사시냐인데 이렇게 애누리 없다고 하는데 뭐 기름값 정도 애누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46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찾아가는 조건으로
46까지는 제 생각에 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49 정도면은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물을 한번 볼게요. 오 100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자 같진 않아요, 그죠? 업자 같진 않죠? 4690 아까 저희 검색해보내네요. i5-6600K보다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CPU예요. 그리고 램이 4기가를 두 개 껴서 8기가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960 2기가를 쓰고 있네요. 그럼 다시 구글에다가 GTX 960 2기가 vs GTX 1060 3기가 저희가 원하는 그래픽카드를 넣고 아까 그 유저 벤치마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픽카드도 비교하고 CPU도 비교 가능해요. 960 2기가면은 GTX 1060 3기가가 66% 빠릅니다. 이런 매물은 오버워치는 돌아갈진 모르겠지만 어? 갑자기 배그 이게 없어졌어요. 아 배그도 옵션 맞춰서 가능하다고요? 제 생각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가능은 하겠죠. 가격은 31만원이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프리미어 CC를 원하는 친구한테 추천을 해줘도 적당한 아까 프리미어 CC는 램이 16기가를 권장하는데 얘는 8기가라서 얘도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가격은 뭐 적절하네요. 30만원 정도면 가장 싸게 판매한다는 글이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업자 냄새가 슬슬 나죠? 바로 걸릴게요. 아까 그 글이 있네요. 맞죠? 아까 그 글이죠? 왠지 글이 두 개 있으면 의심스러워요. 왜 잘 안 팔리나? 근데 가격은 적당한 가격이에요. 사셔도 문제없는 가격입니다. i5-6500, 1060 이 매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잘 볼 줄 몰라서 잘 볼 줄 몰라서 이런 글 조심해야 돼요. 잘 볼 줄 몰라서 스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직거래? 대구 성수에서 15분이면 들어오신다고요? 대구 성수까지가 한 몇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개인용 매물인 건 확실하죠? 스펙을 볼게요. 6500 뭔가 6600을 사야 되는데 약간 좀 낮죠? 저 1060을 사야 되는데 1050이 달려있어요. 약간 좀 낮아요. 램을 보시면은 16기가 램은 뭐 되네요. 근데 CPU와 그래픽카드가 저희가 원하는 스펙보다 적은데도 5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 성주 직거래예요. 이 가격도 약간 비싸고요. 이런 거는 잘 볼 줄 몰라서 넘길게요. 조금 비싸죠? 비싸요. 비싼 편이에요. 다른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7-8700에 1000... 없잖아요. 집 사용 본체. 저희가 원하는 CPU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 볼게요. 개인인가요? 개인인가요? 개인 같죠? 대당? 집에서 메인 컴으로 사용하는 건데 대당이요? 넘길게요. 또 매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i5 본체 컴퓨터 판매한대요. 들어가 볼게요. 없잖아요. 고사양 본체. 안 돌아가는 게임 없는 48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대요.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답니다. 어? 사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카페 아닌가요? 아까랑 CPU도 똑같고 그래픽카드는 달라요. 아까 자기가 1060을 판매하면서 갑자기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SSD도 아까랑 똑같아요.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아까 매물도 의심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카페 같기도 하고 그죠? 집인가요? 아까랑 폰트도 똑같아요. 이 비춘 거를 보면은 카페 같죠? 이 뭔가... 뭐가 있네? 아까 자기 아까 본인 게시물에 1060을 판매하면서 솔직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 좀 이상해요. 일단 넘겨보도록 할게요. 배그용 사무용 본체 넘길게요. 부팅 10초컷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팅만 빠른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하고 계셔도 좋은 매물이 한번 올라와요. 조립 PC 판매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업자죠? 지금 새벽 2시인데 안산 미녀님께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원하는 부품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픽카드를 한번 쳐볼게요. 1060을 한번 쳐보면은 1060이 달린 컴퓨터들이 나오겠죠? 특가 PC당당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런 건 걸르고 봐야 돼요. 오 개인 매물이 나왔어요. 개인 매물이네요. 그죠? 72만원이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4690 매물이 48만원에 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요.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되죠. 사시면 안 돼요. 비싼 거예요. 저희는 48에서 50 정도의 매물을 보고 있어요. 저건 비싼 거예요. 경기안양 직거래. 일단 파시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의심스러워요. 약간 부품들을 모아서 약간 이것저것 싸게 사서 모아서 조립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품이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컴퓨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자들의 글이 많이 보이네요. 역시 새벽이라 쓰시던 분만 계속 글을 쓰고 있네요. 쓰시는 분만 이분이 광고 많이 하고 계시나 한번 보죠.
없다네요. 이걸 한번 볼게요. CPU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CPU보다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i5-6600K입니다 성능은 i5-6600K가 35% 좋아요. 그럼 CPU는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픽카드는 저희가 원하는 게 맞아요. 램은 8기가네요 저희가 원하는 게 CPU도 부족하고 램도 부족해요. 근데 50만원 조금 비싼 편이죠. 넘길게요. 개인 같죠? 개인 같네요. 한번 볼게요. i5-4690 딱 봐도 개인인 것 같죠? 개인인 것 같아요. CPU를 한번 볼게요. i5-4 저희가 원하는 거에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만 나오면 됩니다. CPU는 아까 본 거죠? CPU는 통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램이 8기가라네요. 가격 42만원. 얘는 램을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16기가로 하신다면 46 정도에 사시면은 CPU 괜찮죠? 램은 추가하면 되죠? 그래픽카드 되죠? 그러면은 42만원이니까 한 45만원 정도면은 램 16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매물이네요. 업자가 아니면은 괜찮은 매물이죠? 안산이나 상록수역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 매물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력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매물은 매일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눈을 뜨고 긴장을 하면서 좋은 매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좋은 매물이 있으면 보통 5분 안에 없어집니다. 업자들이 중고나라에서 좀 싸게 올라오면은 푹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버려요. 좋은 매물은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이 개인 사용 게임용 본체 48만원에 처분한다고 나와있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 CPU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i5-4670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i5-6600K보다 18% 정도 느리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원하는 사양이 맞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603기가래요 저희가 원하는 게 맞죠? 그래픽카드랑 CPU는 통과를 했어요. SSD 120기가 좀 작긴 하지만 뭐 OK라고 할게요. 램은 8기가 있네요. 저희는 16기가가 있어야 되는데 8기가밖에 안 달려있어요. 50에 예약하신 분 잠수 타셔서 48만원에 판다고 하네요. 48이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인데 살짝씩 모자란데 48 정도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거죠. 다음 매물 볼게요. 게이밍 일반 게임용 판매 없잖아요. 한 달 된 게임 본체 판대요. 개인이래요. 한번 볼게요. i3-8100 CPU 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i3-8100 vs i5-6600K 저희가 원하는 게 i5-6600K예요 뭐가 좋은지 볼게요. i5-6600이 11% 더 좋아요. 아까 4690보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CPU입니다. 거기다가 메인보드 좋아요. 메모리 16기가 저희가 원하는 거 맞습니다. 파워랑 SSD 잘 붙어있어요. 케이스 좋고요. 그래픽카드도 저희가 원하는 그래픽카드가 맞아요. CPU 뭐 쿨러도 있다네요. 윈도우 10도 깔려있대요. 62만원 저희는 48에서 50을 예상했는데 62만원에 나와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i3가 2007년 2017년도 4분기에 나왔어요. 제일 최신 CPU인데 그래픽카드도 좋고 램도 괜찮은데 10만원 정도 비싸네요. 아쉽지만 보내주는 걸로 합니다. 매물은 뭐 나쁘지 않은 매물이에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역시 가격이 적당하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죠. 개인 또 좋은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65만원 업장가요? 개인이네요. 이차 찍은 것만 봐도 개인이죠. 서울 인천 6600 저희가 딱 원하는 CPU예요. 6600이 K보다 살짝 좀 안 좋을 거예요. 살짝 14% 살짝 안 좋죠. 13% 가격도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CPU는 오케이. VGA도 저희가 원하는 거 맞아요. 램도 8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SSD랑 하드가 커요. 램만 조금 모자라네요. 가격은 65만원 좀 비싼 편이죠. 좀 비싼 편이에요. 10만원 정도 좀 비싸네요. 개인이라는 매물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격은 저희가 원하는 가격 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스펙을. 개인인가요? 개인 같죠? 개인 같아요. 한번 볼게요. 아이비 브릿지 3세대 지금이 이제 한 8세대 되는데 아주 오래된 컴퓨터예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CPU가 i5-6600이 25% 좋네요. 아 좀 아쉽네요. 램은 4기가짜리가 4개 꼽혀있어요. 그러면 16기가를 만들었네요. 그래픽카드는 970이 꼽혀있어요. GTX 970이 꼽혀있죠? 한번 볼게요. GTX 970 GTX 1060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060 3기가가 5% 더 빨라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는 통과가 됐어요. 그죠? SSD 좋아요. 램 뭐 16기가 되죠? 아이비 브릿지 3770 뭐 6600K보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요. 일단 CPU가 3세대라서 2012년도에 나온 CPU예요. 그때는 비싼 CPU였네요. 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벌써 6년, 7년이 돼가는 CPU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현역 활동한 지 좀 되다 보니까 저는 제 친구한테 추천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48이면은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중고나라 특성상 화곡동에 가시면은 기름값으로 한 46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본체는 6만원이요? 아파트 앞에 돌아다니는 그
컴퓨터 삽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네, 아무튼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저희가 원하는 사양의 컴퓨터를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양과 가격을 한번 산출해봤고 좋은 매물을 찾는 법을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중고나라는 업자들이 많아요. 좋은 글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개인이 파는 매물을 꼭 구매하셔야 되고, 제가 업자들의 글을 기피하는 이유는 업자들이 아무래도 중고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이 부품 저 부품을 이렇게 짬뽕시켜서 컴퓨터를 팔게 되죠. 하지만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뭐 PC방에서 뭐 1년 365일 계속 작동을 했던 부품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고장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불안하게 되겠죠. 중고나라가 아니어도 뭐 다른 사이트나 혹은 개인 직거래나 혹은 지인이나 중고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해요. 그래서 구매 처별 특징을 잘 고려해서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고나라에서 좋은 매물 사는 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선이었습니다.